마그네슘 안토시안 고추액이 원래 이런 맛인가? 오, 아, 뭔지 모르겠는데 건더기가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튜버 출발한수입니다. 출발! 저 오늘 말이죠, 아는 동생이 저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. 오기로 했는데 제가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친구에게 라이브 커머스 그 데모 영상이라고 보내는 척 하면서 쌀뜨물을 고로수액이라고 속여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그때 이 친구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 보시죠. 출발! 아, 휘풍이 유튜버 장기풍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자, 인사 한번 해줘. 아니야, 그냥. 어? 장기풍이 보내 카메라. 장기풍입니다. 야, 뭔지도 모르면서. 뭐 찍는 거는데? 아니 이제 뭐 브이로그도 좀 찍고 이것저것. 브이로그라고 지금? 그냥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게 걸리잖아. 또 나 편집하면 되니까. 오늘 너랑 나는 할 게 있어. 뭐 키스? 키스는 뭐 항상 하는 거니까. 자주 했잖아. 내 그 라이브 커머스 하잖아 요즘에. 알지? 라이브 커머스 이 내 영상을 좀 보내줘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. 이런 데모 영상을 보내주는데 지리산 고로수에. 어 진짜요? 그럼 비싼 거야. 나 맨날 우리 작은 아빠가 강원도 고로수에 보면 주거든. 그래 비싼 거야. 그 뭐 다이잖아. 자, 라이브가 아니고 영상 찍는다는 거잖아요. 어 그렇지. 끊어서 가도 돼. 야 희풍아. 어 색깔이 원래 이런가? 이게 강원도 그거는 맑았었는데 네. 이거는 근데 워낙 더 있잖아 그 진한 그 진액까지 다 뽑은 거여가지고. 정확히 고로수액이 뭐예요 근데? 그게 나무 고로수 나무였어. 아, 나무? 나무에서 그 맛있는 그 그거 그 다 뽑은 거다. 몸에 진짜 좋은 거야 이게. 이 샘플을 일단 받았어. 진짜 이거 한 병이 비싼 거잖아 이거. 비싸지 그러니까. 장난이 비싸. 출발!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쇼호스트 김현수입니다. 아, 우리 또 기풍 씨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, 예. 오늘 말이죠, 예.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찾기도 힘든 고로수액. 고로수액 아시죠? 알죠. 알죠. 이거 진짜 그 고로수 나무에서만 나오는 그 맛있는 물. 정말 그 고로수 나무도 몇 되지 않지만 그 몇 되지 않은 나무에서 그 조금씩만 나온다는 그 고로수액을 그걸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나오는 바로 고로수액입니다. 와. 몸에 좋은 것들 전부 다 여기 모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 칼슘, 칼륨, 마그네슘, 안토시아닌 정말 이 몸에 좋은 거는 전부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지리산 고로수액입니다. 그렇죠. 자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기풍씨 예전에 먹어본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밑에 하얗게 오 이게 건더기구나. 정말로 액기스만 모아놓은 게 이렇게 밑에 살짝 이렇게 가라앉은 겁니다. 비싼 겁니다. 예. 이거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. 이해해 주세요. 예. 어떤 맛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희풍씨 한번 맛 한번 또 귀한 거를 또 그렇죠. 아, 맛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짠 한번 할까요? 알았습니다. 짠 한번 현수씨 덕분에 또 이런 횡재를 또 제가 하네요. 그럼요. 호강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. 아, 그렇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야 맛이 어떠세요? 야 잠깐만 끊어도 되잖아. 어 끊어도 되지. 고로수액이 원래 이런 맛인가? 이런 맛이지 왜? 그래요? 어 왜? 이상한데? 뭐 이거? 그냥 내가 아는 원래 고로수액은 좀 달거든요? 잘 달았지 당연히. 나 좀 숙녀 같은데 그냥? 숙녀 같은데 그냥? 쓸는 것 같다고? 이게 좀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? 원래 고로수액은 지리산 쪽은 그런가? 야 고로수액이 뭐 한두 개야? 그럼 지리산 쪽도 있고 너 아까 강원도라면서 네. 강원도 쪽도 있고 그런 거지. 야 이거 지금 영상 보내야 되는데 맛있게 먹어야 돼. 맛이 뭐 없고 그게 아니고 야 이게 지금 영상 보내야 되는데 네가 약간 좀 그런 표현을 해봐. 아 그래 숙녀 같은 아씨 무슨 숙녀야 고로수액이 뭐 다시 할까? 먹는 거 다시 가? 먹는 것도? 자 여러분들 드디어 고로수액 한번 아우 제가 또 현수씨 덕분에 그렇죠. 또 호강을 하네요. 이렇게 예. 비싼 물 횡재를 했다. 그럼요. 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칼슘, 마그네슘, 칼륨 몸에 좋은 거 다 들어 비타민 다 들어있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,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저는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예. 진짜 예 드시고 솔직하게 알겠습니다.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고로수액
어떻습니까? 이거 지금 수량이 몇 개가 되죠? 저희가 오늘 한정 수량으로 예, 예. 한 200개 정도 준비했거든요. 와 이거 그렇죠. 200분밖에 이 맛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정말 안타깝네요. 첫 맛은 조금 달달하고 예, 첫 맛은 좀 달달하고 예, 정말로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? 첫 맛은 좀 달콤한데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목 넘김 먹어가면서 이게 좀 고소화된다고 해야 되나? 첫 맛은 달콤하게, 그렇죠. 끝맛은 고소하게. 혹시 꿀 탔나요, 혹시? 아니요, 꿀 안 탔는데. 네. 아니, 나무에 꿀 발라있잖아, 원래. 나뭇가지 어렸을 때 제가 나뭇가지 막 뜯어먹고 했거든요. 그때 달달했거든. 이거 참은 욕먹을 것 같은데. 야, 고로수액이야, 이거. 몸에 좋은 거. 아, 뭔지 모르겠는데. 숭늉 같아. 아, 네가 자꾸 그 숭늉처럼 그냥 색깔 때문에 생각을 해. 이걸 2만 원 주고 19,000원 주고 사 먹으면은 이거 무조건 이거 댓글 난 남긴다. 뻔하다고 진짜. 건더기가. 야, 건더기가 왜 씹혀 버렸어 이게. 아까 네가 밥 먹고 전화한 거야. 아이씨. 밥 먹었지 오늘도. 너 어제 저녁에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무슨 거지? 깍두기 아니야? 아니야. 진짜 오늘 너무나 복받은 우리 기풍씨입니다. 장기풍씨도 인정한 바로 그 고로수 액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건 맛이 이상했는데. 아 형 뭐 진짜로 난 이거 계속 말하지만 난 이거 이제 안 사지. 출발. 그거 있잖아. 나 밥솥 안에 좀 넣어봐봐. 밥솥 열어봐. 밥솥 열어봐. 이걸 밥솥 내는 거야? 어 밥솥 열어봐. 색깔 비싸잖아. 이거래? 어. 야 이 씨발. 이거 뭐야? 어떤 쌀? 아침에 쌀? 아이. 뭐 아침에 쌀? 예, 나 뭐 아침에 쌀 만나더라고. 막 쌀 껍데기 나온 거. 야 고로수님 이런 칼라 어딨어? 나 있는 줄 알았지. 쌀뜨물이. 아이씨. 깨끗이 씻은가요? 씻었어. 나 쌀벌레 먹고. 아니야. 쌀벌레 아니에요? 아니야. 쌀벌레 아니고 바퀴벌레야. 아이씨. 어떻게 먹는데 막 숭늉만 죽잖아.